안녕하십니까? 들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아, 이번에는 그 그림으로 설명하는 금속 재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가열 냉각 속도에 따라 변태쯤 이동한다는 사실. 아, 여기 조금 좀 생소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FEC 평형 상태들을 보시면 예, 딱 온도 가 하나로 정해져 있죠. 그 723. A1 변태 723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계신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돼 가지고요. 이렇게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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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런 부분이죠. 여기 에723 A1, 예,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도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평형 이름이 평형이잖아요, 평형이요. 평형이란 말은 이블리움 해가지고요, 거의 이론입니다. 거의 거의 이론이다. 이론적 이론적 속도입니다. 속도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도 올리고 뭐1 시간 기다렸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1도 올리고 한시간 기대로. 이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죠. 이건 이론이고, 실질적으로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하 1도 올리고 뭐 1시간 있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 온도를 막 올려야 되는데, <laughs> 현장에 쓰시려면. 그래서, 어, 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그만큼 A1 변대선이 올라갑니다. 온도가요. 올때 실제가 이론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대선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7 2 3면 플러스 50면 7 7, 7 7 7 3 정도 되겠죠. A1 변대점이 반대로 내려올 때는 다시 변대점 선이 내려옵니다. 왜? 빨리 내려오니까 그렇죠. 속도 빠르니까. 그래서 7 2 3 50도 정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대략적으로 편차 원도 그정도로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시할 때 보시면 평형 상태란 말이 나오면 평형 상태. 그 평형, 이킬리브리움이잖아요 그래서 A 옆에 평행의 의미인 이킬로그움을 붙인다. a 2 1 723. 그,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A1 하면 723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a 2 1이다 아, 요거는 723로, 723. 평행 상태 오늘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열시는 AC를 붙입니다. 잘못하면 쿨링, 어, 냉각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영어, 프랑스입니다. 카우파제, 카우파제. 이렇게 발음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C-H-A-U-F-F-A-G 해가지고, 프랑스어로 가열한 의미로 해서, A-C-1. 그러면, 어떤 우리가 자료를 보실 때, A-C-1이 붙어있으면, 아, 723 더하기 약 50도, 하면773 정도 되겠구나. 뭐, 대략 50도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냉각시는, 어, 리프로이 디스먼트, 이것도 프랑스어, 냉각이란 뜻이고요 A-R-1 해가지고, 723. 그래서 A-2-1은 723. A-R-1은 냉각이니까, 마이너스, 어, 한, 5, 한 7, 680? 670 정도 되겠죠. 만에서 50도 정도면 613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올 때 마이너스 올라올때 플러스 그래서 온도 바뀐다는 거 그걸 좀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 그 A 평행 상태를 이용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온도를 조금 플러스 50도 정도 더 봐주시고 내려올 때는 여기 변태선이 내려온다는거 내려오고 올라간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이 상태를 이해하는 데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게 말이죠 예, 그래서 AE1, AC1, AR1.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